삼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무왕의 조카 복신과 성녀 도침은 주류성에서 어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사비성을 포위하니 당나라와 신라가 공격하였습니다. 포위를 풀고 임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수사가 기약전망일이요. 소이치결 자고수이라. 더불어 거기 받을 수 죽을 사. 어찌기 여기서는 차라리 기 같을 약. 싸움 전 망할 망, 여기서는 죽을 망. 여기에 수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기약. 비교형 문장으로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고 해석합니다. 더불어 거기 받을 수 죽을 사. 어찌이기 여기서는 차라리 기 같을 약 싸움 전 망할 망 여기서는 죽을 망 도친과 복신이 유인계에게 말하였다.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바소 써이 소인은 까닭입니다. 몰치 매들결 스스로자 구들고 지킬 수 기이 여기서는 어조사이 고수는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바소 써이 여기서는 까닭이 몰치 매들결 스스로자 구들고 지킬 수, 기이, 여기서는 어조사이. 이렇게 모여 스스로 굳게 지키는 까닭일 뿐이다. 인계 작서하여 구진 화복하고 견사 유지하니라. 어질린 박희자국계 지을작 걸서 어질린 박희자국계 지을작 걸서 웅진도독 유인계가 편지를 써서 가출구 여기서는 자세이구 베풀진 재앙화 복복 가출구 여기서는 자세이구 베풀진 재앙화 복복 기륭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타이를류 갈지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타이를류 갈지 사신을 보내 타일렀다. 도참 등 시중교거하여 치인계지 사어외관하고 길도 보배침 무리 등 믿을시 무리중 교만할교 거만할거 교거는 교만하고 거만한 것입니다. 길도 보배침 무리 등 믿을시 무리 중 교만할교 거만할거 도침 등은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둘치 어질린 박기자국계 갈지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어조사어 바깥의 직관 여기서는 객사
관. 둘치 어질린 박기자국계 갈지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어조사어 박가되 집관 여기서는 객사관 웅진도독 유인계의 사신을 바깥 숙소에 두고 만보왈 사인 관소 하나 아시일국대장이니 업신여길만 알릴보 가로왈 업신여길만 알릴보 가로왈 거만하게 말하였다.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사람인 사인은 심부름꾼입니다. 벼슬간 자글소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사람인 벼슬간 자글소 사신의 벼슬이 낮다. 나아 도친가 복신입니다. 이시 여기서는 이다시 한일 나라국 컨대 장수장 나아 이시 여기서는 이다시 한일 나라국 컨대 장수장 도침 등은 한나라의 대장이니